근육병 환아에 호흡재활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근육병 환아의 보호자분들께 호흡재활의 개념과 시행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효과적인 호흡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육병과 호흡재활. 근육병은 뇌나 다른 신경조직에는 이상이 없이 근육에만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 근력 약화 및 운동마비에 따른 신체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근육병 환아들은 숨을 쉬는 데 필요한 호흡근육이 마비되면서 호흡기능이 떨어지거나 기침을 통해 가래를 잘 뱉지 못하면서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호흡재활을 통해 호흡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흡 운동은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을 개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호흡 운동과 같은 복식 호흡은 근육병 환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가슴과 복부에 손을 위치시킨 후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과 배가 확장되고 커지는 것을 느끼면서 효과적으로 복식 호흡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할 때에는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숨을 내쉬는 시간을 1대 2 정도로 길게 가지도록 시행합니다. 호흡 재활 운동. 촛불 끄기. 가슴 정도 높이의 탁자와 촛불을 준비합니다. 환아가 3-4회가량 불어서 불을 끌 수 있는 거리에 초를 놓고 연습을 해서 촛불을 쉽게 끌 수 있으면 초의 거리를 10cm씩 멀리 이동시키면서 호흡 능력을 키워줍니다. 빨대 불기. 3분의 2 정도 물을 채운 큰 병과 빨대를 준비합니다. 병 속에 빨대를 넣고 공기방울이 생기도록 가능한 오랫동안 부는 연습을 시행합니다. 앉은 자세에서의 보조적 호흡 운동. 환아를 비스듬히 기대어 앉히고 등 뒤에 베개를 대어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보호자는 양손을 흉곽 아래에 위치시킨 후 부드럽고 일정하게 압력을 주면서 환아에게 강하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는 운동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게 합니다. 한편 보호자는 흉곽 아래를 너무 강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환아가 힘들어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잠시 쉬었다가 시행합니다. 복부 압박을 이용한 보조적 기침 방법. 이 방법은 기침을 잘 하지 못하는 환아에 대해 보호자의 도움으로 가래를 배출시키기 위해 시행합니다. 환아를 편안히 눕힌 다음 보호자는 환아의 명치 위에 양손을 올려놓습니다. 보호자는 환아가 기침을 할 때 자신의 손바닥을 이용, 명치 부위에서 위쪽으로 압력을 주어 가래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보호자가 너무 과도하게 힘을 가하면 늑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흡입기를 이용한 운동. 환아를 편안히 눕힌 상태에서 흡입기를 물게 한 다음 흡입기 최대 수치의 절반 이상 눈금이 올라오도록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시행합니다. 운동은 중간에 1분씩 쉬어가면서 10번 반복하는데 보호자는 하루에 한두 번씩 기기에 기록된 최대 수치를 확인하여 운동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기도에 공기 넣기 운동. 환아를 편안히 눕히고 엠브백을 준비합니다. 환아에게 최대한 숨을 들이마시게 한 뒤 숨을 잠깐 참게 하는데 보호자는 환아의 입에 엠브백을 대어 공기를 넣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환아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키려 할 때 보호자는 엠브백을 짜서 환아의 기도 속으로 공기를 넣어준 다음 또다시 숨을 잠깐 참았다가 내쉬게 합니다.
이상의 방법으로 기도에 공기를 넣어주는 행위를 아이가 협조할 수 있을 만큼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근육병 환아의 호흡 재활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